보다 늦게 보고받은 서울 경찰청장. 지금 경찰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사설이 오늘 조선일보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경찰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 시각들이 언론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서장은 수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들 합니다. 용산서장 수상하다. 알박기다. 문재인이 1월 달에 알박아 놓고 나갔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 있는 용산 옆에 갖다 놓고 이걸 교체를 안 했다. 이건 문제가 크다. 바로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이번에 이 참사 바로 이 부분의 문제의 보고 어떤 회로가 잘못됐다. 상당히 신랄하게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평소와는 다른 아주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은 서울청장. 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서울청장이 알고 보고가 돼야죠.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야죠. 이 사건 사고인데 대통령이 사건 사고를 더 빨리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조직을 뭐하러 합니까? 서울치안의 사령탑인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에 용산경찰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용산경찰서장은 직위 해제됐나요? 대기발령 내렸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수상하다. 문재인의 알박기다. 1월 달에 임명을 해놓고 나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기기로 결정했으면 용산에서 그건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과거에 말이죠. 청와대는 백일경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백일경비단. 이거는 아주 경호실장 휘하에 돼 있는데 경호실장 휘하로 돼 있습니다. 경호실장 직할로 돼 있는데 이 백일경비단은 아주 특수하게 이 경찰에서 마음대로 인사를 못합니다. 뽑아와 여기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뽑아오는 전입요청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용산경찰서장은 정말 이거는 아주 지극히 위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보면 용산서장이 수상하다 이런 테마가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수상해서 그럴까요? 벌써 이 서울경찰청장한테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 21분 뒤에 했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죠. 용산경찰서장이 재빠르게 보고를 받자마자 첫 보고를 바로 서울경찰청장한테 하고 서울경찰청장은 또 그리고 바로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또 직보회로가 또 따로 있으니까 직보회로는 직보회로대로 응급상황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아 이건 참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를 받은 29일 밤 11시 36분경은 압사사고하고 관련한 언론 보도가 보통 다 나와 있을 때 그 무렵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생중계하듯이 사고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서울청장이 보고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용산서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대기발령 정도가 아니고 이 조사를 해야 될 조사 대상이라고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도 이 서울청장이 보고받은 시각보다 35분이나 빨랐습니다. 이 국정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경찰이 아닌 소방청 상황실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찰을 이래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청 상황실 보고를 먼저 35분 빨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청장이 그날 밤까지 서울 도심 집회에 경비를 지휘했다고 해도 적어도 사고 직후에 보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청장에게는 전화 한 통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이 경찰서장 위에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럼 서울청장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죠. 경찰이 소속된 행정안전부 장관도 차례 아닌 소방청에서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 보고 개로는 경찰이 빨리 체득해서 빨리 긴급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112 신고자는 이태원역에서 굉장히 좁은 골목으로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다. 내려오는 사람, 클럽에 줄 선 사람과 섞여 압사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에도 위기 현장을 경찰에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고자는 경찰이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통제해서 골목 안 사람을 일단 뺀 다음 들어오게 해달라고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사 3시간 41분 전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1시간 42분 전에 사람들이 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있다 하면서 현장 영상을 경찰에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일방통행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접수됐습니다. 현장 시민들이 해법까지 경찰에 알려줄 정도인데 경찰은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신고자 요청대로 만약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골목의 진입로만 통제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설자는 이야기합니다. 경찰 10명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시민이 요청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이게 경찰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참사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헬로원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선 시민들이 골목길로 몰리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권한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이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언어가 약간 실수가 된 거고 그때 상황 판단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내무부 장관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이 잘했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사건 사고를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이 보고를 잘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황을.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하자 현장 경찰이 경찰 만능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임사는 전 거짓말이었냐 이렇게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말이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하자 현장에 있는 경찰이 경찰 만능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임사는 전부 거짓말이었냐 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말라는 지경입니다. 경찰이 만든 내부 문서가 하루 만에 유출돼가지고 인터넷에 떠도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논란 이후에 경찰 내부 기강이 흐트러졌다 하지만 이토록 흐트러질 리는 없다. 이렇게 흐트러졌어야 되겠느냐. 이럴 수는 없다. 지금 경찰 정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자는 지금 경찰 정상이 아니다. 완전 100% 쇄신을 해야 된다. 경찰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하면 현장에 있는 경찰은 네 수정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잘하겠다든가 교정하겠다든가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 만능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임사는 전부 거짓말이었나. 이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취임사는 전부 거짓말이었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 경찰청장의 취임사인지 대통령 취임사인지는 모르겠지. 대통령 취임사에는 경찰 얘기가 없으니까 이 경찰청장 취임사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한테 경찰청장에게 현장 경찰이 이거 항명 한 거 아닙니까? 항명.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하면 미흡했으니까 미흡했다고 청장이 얘기를 했으면 현장 경찰은 만능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취임사는 전부 거짓말이었냐 하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 되겠습니까? 경찰 조직이 그렇게 상명하복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청장한테 대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조직입니까? 제복의 조직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경찰국 논란 이후에 경찰 내부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졌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은 지금 경찰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전부 다 개혁해야 됩니다. 바른 과거의 경찰로, 과거 문재인 바로 전의 경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적대적 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청장이 현장 대응에 미흡했다고 하면 현장 경찰은 잘 못했다. 죄송하다. 잘하도록 하겠다. 이런 형식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한테 바로 직격탄 날리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이 만든 내부 문서가 하루 만에 유출돼가지고 인터넷까지 떠돌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경찰국 논란 이후에 경찰 내부 기강이 흐트러졌다지만 이럴 수는 없다. 지금 경찰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보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총경 사건, 항명 사건 이후에 말이죠. 무슨 총경이 하나, 유 무슨 총경이 있었죠. 그때 소위 말 이후에 기강이 무너졌다 이거죠. 내부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바로 그런 얘기죠. 이제는 이럴 수는 없고 정상화 시켜야 된다. 반드시 경찰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